밑에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여기 뭐 활용문하고 의미가 아주 깊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이 논문에다 이렇게 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은 자꾸 읽고 읽고 또 읽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걸 가지고 디스커션 한게 아니라 정보를, 활용론과 의미론에 대한 정보를, 이론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바라맥락, situation, 상황 맥락 이런 게 자꾸 나오는데 이 맥락, situation을 얘기하는 연구 분야가 사회언학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학연구도 한쪽으로는 뭐하고 사회언어학,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우리 공부했었지, 법정한 책으로, 큰 책으로,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했지, 했지, 1학기 때 했잖아. 안 했니? 약간 무시했어요. 저는 우리 늦게. 그 사면 안 하고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아마 이나 선생님 좀 사면 옛날 안 하고 했잖아. 책 가지고 있잖아. 그 파란 쓰여진 거. 그것도 엄청 써야 돼요. 왕원 선생님 안 했어? 1학기 때 하지 않았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의사 어미 전 학기. 전 학기야. 또 의사소통의 사회언어 책을. 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못 뽑는 내가 못 뽑는 공부를 하면 못 뽑는 하면 돼. 단위가 작아놓으니까 이게 활용론으로 연구대상이 넓어지니까 걸리는 게 이렇게 많은 거야. 의미론도 해야 되겠고 못 뽑는 데 해야 되겠고 여기 봐 이게 시츄에이션이니까 뭐야? 사회언어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의사소통의 사회언어가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쫙 읽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내가 그 저기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책을 한번 봐봐. 동지라는 그 사회 거기 보면 뭐냐면은 자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지니는 언어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하다 이거야. 이게 문화적으로 동지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담화를, 발화를 우리가 대상으로 해야지. 지금 이제 베트남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엉뚱한데 지금 내가 아까 춥다 하고 그랬더니 지가 알아가지고서는 옷을 입어. 이게 아니라 문을 좀 닫았으면 이런 식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하고 거기 보니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회언어학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명진이가 지금 거절하는에 대해서 특수한 단체에서 이 거절하는 그런 그 패턴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갖다가 거기는 이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은 경찰서에서 거절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하는 거, 그런 패턴들이 거의 화법들도 다를 것이고, 이게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보니 거절 화해의 화용론적, 멋있다, 야, 화용론적 연구가 되는 거지. 그런데 너는 지금 이제 거절 화해는 이제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것도 괜찮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조사를 하게 되려면은 조사 기간이 참 오래 걸리지. 그럼 이제 그 영남대학의 김지숙 선생이라고 내그 저기 옛날 프로젝트 연구원인데 지금 이제 이 뭐지 우리 융복합대학의 교수처럼 여러분들 선배 아니야? 영남대 출신인데. 그 친구는 이를테면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이 한국어 습득 과정에 관한 민속지학적 연구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이 다문화 가정의 센터 가서 애들 말하는 거를 거의 한 6개월을 녹음을 한 거야.
중에서 어떤 접속 어미를 아이들은 많이 쓰는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녹음기로 그거를 전부 다 전사를 해야 되잖아. 전사를 하든지 근데 뭐 저기 뭐 말뭉치에다가 기계가 없으니까 수작업을 한 거야.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걸 데이터 가지고 오면은 딱 프로그램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연세대에 말뭉치 들어가면은 접속음이 촤악 그렇게 뭐 발음도 촤악 나오잖아. 근데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접속음이 사용 영상에 대한 그 자료는 없거든. 만약에 이걸 해서 갖다 거기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쫙 쓸 건데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심정이야. 시간 강사니까 그거 다 수작업을 한 거야. 전사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접속 범위들이 외국인들이 학습하는데 하냐 그러면 이원이 뭐 결과 양보 뭐 이런 거 다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접속 범위를 먼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바로 사회언학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그런 거지. 화요면접 녹음되고 쫙 이렇게 통계를 내고 그 다음에 한국 교육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도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화요언학적으로 또는 뭐 화요면접 이런 게 왜냐면 전부 다 이렇게 인적 연구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화요문 내가 연구를 이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 나는. 내가 지금 한 것만 해서도 정말 엄청 논문을 내가 많이 쓸 것 같아. 너무 재밌어서. 재밌는데 말이야. 이 인나가 나를 따라오지 못해주잖아. 자, 그 다음에 화요문하고 사회문학의 이원론적인 것. 거긴 아직 안 들어봤지? 영진이? 자, 그 다음에 해봐. 내가 이제 저기 영진이가 전대로 그러면 요청 위에다가 뭘 쓸까? 청유라고 쓸까? 청유법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저기 문법 그 용어로 청유법에는 요청, 그 다음에 부탁, 그지? 부탁도 밑에는 뭐 권유 있고 제안이 있고 그게 그거지. 어쨌든 요걸 갖다가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주고 나서 논의를 전개를 하는 거야. 요청 표현. 그러면은 중국어의 경우는 요청 표현 방식이 일단 윗사람한테는 문장 앞에다 청을 놓는 기재 방법, 그 다음에 문장 뒤에다가 빠를 놓는 기재 방법. 요거 두 개밖에 없냐? 요청 표현하는 이 한자어? 아니 한자 어휘는 없어요. 어휘는 요거 두 개뿐이야. 대체 방법. 이 김에 좀 이 중국에서 업데이터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그건 니들끼리 토론해야 돼. 얘 논문을 위해서. 가능합니다. 한국어의 그 보조 동사 뭐 해보다 있잖아. 읽어봐 뭐 해봐. 해봐는 중국어로는 동사의 중첩으로 표현돼요. 또 봐봐 그 보다는 칸 그래서 봐봐나 칸칸 두 번 동첩 중첩 돼가지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하나 글자 하나 쓰는 것보다 좀 더 부드러운 그 요청 표현에 네. 그 요청 표현 봐봐 그 요청 표현 아닌데 빨리 읽어봐 하는 거는 명령이래요. 근데 만약에 장장바 이빠 더 붙이면 더욱더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여성은 더 높다. 그러니까 명령문의 요청성적인 기능 아니야 그게. 그럼 장장바 지금 할 때 저렇게 정리를 못해요. 중국의 요청문에 관한 논문 없어? 중국어 학과에 들어가봐. 한국어 교육에만 한국어만. 중국어 전공. 네, 기자문에. 기자문에. 그러니까 요청 표현을 확실하게 이렇게 기재별로 쫙 정리를 일단 딱 해놓고. 그러니까 메인은 인토네이션이야, 메인은. 인토네이션은 A그룹 인토네이션, B그룹 어휘 앞뒤에다가 한다.
그 다음에 C 그룹, C 방법. 그룹이 아니라 방법. 세 번째 방법 뭐야? 너처럼 동사를 겹친다? 아, 들어보니까는 요청 아니고 명령이네. 그럼 두 가지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유형을 정리를, 임나야, 유형을 정리를 일단 해놓으라고. 자, 그래서, 어떤 다른 대체수단. 대체수단. 왜냐면 이게 표현 양식이 하나로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이제 망라를 해와라 하는 것이 이. 자, 그 다음 또 봐봐. 그 얘기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활축은 화자 몫이고 그 감촉은 그 함축을 찾아내는 이 인지작용은 누가 할 거야? 청자가 해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배될 때도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건 뭐야? 맥락, 바람맥락의 백그라운드가 다 공유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유. 자, 그 얘기가 함축과 출연의 유형 나오지. 그 얘기가 139쪽에 나오잖아. 물론 여기 보면은 희정도 위에 가지고 또 이제 해줘야 되겠다. 자, N 밑에 보면 함축과 추론의 관계는 이성범 이 양반의 논문이 한 서너 개 뒤에 있더라. 응? 참고문헌 요거 한번 찾아서 이걸 지금 그 작년에 읽었던 걸 체크하고 같이 읽어. 같이 읽어. 이제 논문인 것 같아. 책인지. 자, 거기 보면 생각하고 말하라는 갈대로서 인간은 추론이라는 강력한 인지 수단을 비롯한, 여기다 강력한 무슨 수단이야? 뭐 핵폭탄이야? 강력한 인지 수단이지? 응? 인지 수단을 비롯 언어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이런 자연 언어의 특성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축이에요. 그지? 뒤에다 감추는 거야. 말 밑에 함축이라는 게 말 밑에다가 축약시켜갖고 포함시키는 거야. 화자밖에 몰라. 밑에다가 감축이다 이런 거야.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희정아 줄처럼 화자로부터 청자에게 전달된 것은 발화에서 직접 말해진 뭐야? 명시적인 것. 표면적인 문장. 발화책. 아까 내가 오늘 춥다? 춥다 그랬지, 이정아. 그랬더니 너 이제 옷 자켓을 뭐 이렇게 해. 진짜 추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 선생님도 어떻게? 나는 그냥 춥다 얘기만 했을 뿐인데 청자인 희정이는 내가 감춰놓지 않은 것까지 다 추론을 해놨어. 아, 선생님도 추우신가 보다. 왜? 자기가 추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추론은 자기의 경험을, 자기 인지, 이게 여기는 그 얘기를 안 했지만 강력한 뭐 인지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는 뭐야? 경률이 어긋나서 내가 의도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봄이 왔는데 꽃들이 탁 폈는데 아직 기온이 안 올라가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춥거든. 그러니까 춥다라는 어휘가 딱 오자마자 선생님도 추우신가 보다. 그리고 나도 추웠는데 근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내가 뭐야? 하고 이러고 봤거든. 이런 거는 그라스의 격리를 위반이 돼서 화청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된 거야. 그런데 그걸 위반해서조차도 된 게 이 대화 함축의 특정 함축. 이건 맥락 의존적 해석하라고 돼 있지. 특정 함축. 함축의 종류 세 가지 나와 있는 거 희정이는 집에 가서 저기 요약을 하든지 화부들한테 물어보든지.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 하고 논리적 함축이고 이게 동문서답이잖아. 그치? 패턴은 어디 있니? 그치? 그렇게 물었는데
전혀 딴청 부린 거야, BH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진리치의 법은 여기 비진리적 추론이라고 돼 있지. 뭐야? H는 뭐야? S의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그치? 그 상황을. 동문서 답할 때 보통 그러잖아. 그치?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패터의 차가 노란 폭스바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진리치는 이거 문장의 진리치는 패터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지만 공유하고 있는 배경 지식이 패터가 노란 폭스바겐을 타고 다닌다는 걸 공유하고 있는다면 진리치와 상관없이 S와 H 간의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노란 폭스바겐이 피터 거다는 거지. 피터의 차일 경우 우리가 그럴 수도 뭐, 있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르는 사람이 무슨 혼단지 같은 소리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맥락의 이게 특정 함축은 그러니까 어때? 맥락에 의존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까 문 저기 해라니까 아까 뭐 춥다 외에도 바깥에 시끄럽다라는 또 하나의 상황이 우리가 이제 나왔잖아. 맥락에 따라서 지금 이제 태균이가 얘기했던 대로 패트 어디 있더니 노란 폭스바겐이 바로 피터야. 오케이? 네. 이걸 아는 사람들끼리만 의사소통이. 그치. 특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 피터 거구나. 그러니까 동일하게 동일시한 거야. H는. 그치? 그렇게 해석하니까. 동문서답은 아니네. 근데 문장 의미론으로 보면은 이거는 동떨어진 얘기야. 그래서 화약문이 재밌는 거야.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딱 해야지 자칫하면은 수필스, 내가 수필쓰지 마라 자꾸 그러지? 수필은 뭐야? 자기의 인상학적 생각 가지고 자도취해서 쓸 때 그게 바로 수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균이가 지적했던 대로 문장으로 보면 이거 전혀 맥락이 전혀 그치 대화의 흐름이 완전히 위배된 아주 결정적인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뭐야 화청자가 서로 어떤 상황 동일한 상황에서 노란 폭스바겐이 피터 거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건 아주 굉장히 고차원의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박용환 선생이 가끔가다 꼭 되게 뜬금없이 아재개그 하잖아, 그치? 응? 내가 아재개그 제목을 그만하라고 내가 그러지만 왜 아재개그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하니까. 근데 우리 세대하고 박 선생님하고 공유하는 거하고 그대들이 박 선생님이 저런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야에서 그냥 알아들었다는 듯이 웃음으로 응수해주는 거하고 의사소통의 정도성은 다르지. 제발 좀 그만해. 내가 한다든가. 그럼 너희들은 이제 속으로 이렇게 표정은 못하지만 뭐야 그러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성범이 2001년도에 내놓은 그 논문이 논문이 많던데 논문이 많아. 이성범이 화형론 1996년도에 나온 거 99년도에 나온 언어와 의미 2001년 추론의 화형론 이거 재밌겠다 야. 2001년도에서 얘기한 건가 봐. 이 책에서. 자 그래서 140쪽 청작 함축과 추론의 다양한 양상에서처럼 추론은 우선 발화해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된 부분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첫째 케이스지 그지? 첫 번째 케이스야. 드러난 문장 그 자체에 대한 논리적이야 이거는.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들었잖아.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지. 이게 비논리적이지, 그지? 그 다음에 정자의 이해와 논의의 바탕을 두고 명제의 명시적 의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거나 명제에 사용된 특정 구문이나 어법을 통한 의미 해석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두 번째야. 이게 두 번째야. 특정한 논리적 사용된 특정한 구문이나 어쨌든 논리적 비논리적 추론 얘기야. 그 다음에 뭐야? 서로 공통의 정보를 상황을 공유할 때 상호 협력적인 응? 서로 작용에 의한 추론 이렇게 내서 보면은 추론 뭐 언어적 추론하고 비언어적 추론하고 나는 거 있지? 근데 비언어적 추론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비언어적 추론에 대해서는 요 거기 밑에 얘기했잖아. 9번 10번? 10번?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무슨 예를 들었더라 이 사람이? 비언어적 추론에 뭐 들었지? 아 신부님 그치? 비언어적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미로 짐작해갖고 아 저 사람은 신부님이구나 아 저 사람은 스님이구나 어? 스님이구나 그치? 우리가 이거는 언어적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언어적 추론은 뭐야? 관심의 대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언어적 추론을 해서 논리적 추론이냐 비논리적 추론이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적 추론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비논리적 그 대화할 수 있는데 아까 142쪽에 보면은 식당 가서 먹어요. 식당 나가서 먹어요. 아 여기 와 시켜서 먹으니까 그것도 낫긴 하더라. 수업하는 데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 같이 드실 거예요. 네. 근데 한 1시 반까지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시키면 한 12시 반쯤. 밥 먹기 시작하니까 공부는 안 되더라. 이게 그 밥 먹을 때는 자유로운 토론을 해. 개인적으로 뭐 책가방 싸고 뭐 지난주에 보니 지난주에 보니까 마치 수업이 다 끝난 것 같다가지고 나는 좀 하던데 오늘 이거 다 끝나야 돼. 자, 사. 네. 명진이가 발표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가 조금 미진하다 그러는 거를 내가 보충 설명을 해 보여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가니까 목이 너무 아프더라. 아, 사, 대화 원리와 격률들의 위계 관계. 위계가 뭐야? 어떤 등급? 네, 등급. 뭐? 뭐? 등급? 등급. 레벨 1이냐, 레벨 2냐?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지? 뭐가 뭐에, 이 사람 너무 흘리고 뭐가 뭐에 우선한다라, 이게 다. 영어심 한국어 문장 아니냐? 응? 뭐가 뭐 우선한다. 야, 오케이. 네, 여기서는 일단 그라이스에 대한 원리와 니체 공존원리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대화 원리 격률들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인사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화 원리 및 격률을 위반하는 예들을 찾아보는 게 더 쉽고 네, 이런 것들이 네, 더 자연스럽게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스의 협동 원리건 질의 격률이건 뭐 대화의 격률이고 이전에 의사소통에 가장 최우선으로 깔려있는 것이 뭐다? 공손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야 원활한 날지. 공손성이 없을 때는 뭐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 그 싸움이라는 거는 말다툼이라는 거는 뭐야?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손성이 이것보다 예절성이 앞서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문법 범주로서 확연하게 나온 것이 일본이나 우리처럼 경험법이 발달한 나라. 이건 뭐야? 문화의 차이지.
거니까요. 거기 보면은 얘는 이 예절을 제일의 덕목으로 생각하는 유교적 전통을 지닌 한국 같은 사회적 뿐 아니라 위에 예에서부터 시 서양의 문화권에서도 지리 경륜을 해결하는 상투적인 문구의 사용을 통하여 의사소통의 기능을 오히려 뭐야 사과하는 그 마음의 진심을 더 전달이 더 잘 되는 거잖아. 그치? 원활히 하는 경우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과 표현에서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지. 자, 그래서 이래서 어느 언어색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용화된 상투적 문구 사용을 찾아보는 것은 재밌겠다. 상투적 표현. 자, 경륜을 위반하는 상투적 표현 뭐가 있어? 차릴 거 없지만 나눠주세요. 또 거기에서 중심부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질의 경률이 아니라 양의 경률이야. 그지? 또 뭐야? 뭐 있어? 상투적 표현. 아 이게 상투적 표현 이것도 너무 쓰면 재밌을 것 같아. 존경하는 들리는 표현이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냥 국민 여러분 해도 되는데 상투적 표현이지. 아 이런 거 이런 것도 좀 조사 좀 해봐라. 상투적 표현 이거 대화 경로 가지고 야 연관성 없어. 너무 찾아야 돼. 상투적 표현. 상투적 표현은 주로 사과 표현에 많이 나온다. 그지? 사과 표현에. 그 저기 뭐야 이성범 씨의 그 집 가서 한번 사과 표현을 한번 봐봐. 어떤 상투적 표현이든 있는지. 명희, 그다음에 희정이 뭐 있어 한국어 한국어. 자막할 때 상대방에 대해 여쭤보거나 뭐 부탁할 때 한국인은 항상 뭐 다름이 아니라 이거는 그거 해당돼. 일종의 상투적 표현이겠지. 상투적 표현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야 주변부야. 그거 없어도 돼. 근데 다름이 아니라 할 때의 화자는 왜 다름이 아니라 쓰지? 편지 쓰다가도 막 앞에 이제 안 봐다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원표적인 의미라고 할 관련이 크게 없는 사람.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부담 줄이기 위해서. 부담 줄이기. 그러니까 지금 주제전환이야. 주제전환이야. 다름이 아니라는 주제전환, 이야기 전환이거든. 다름이 아니라 사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분석하지 말고 상투적 표현. 화용론 연구해 지금. 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죄송하지만. 죄송은 또, 뭘 죄송해. 그럴 때는 왜 그래? 죄송할까? 아,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왜 했으니? 그렇게 왜 했으니? 이점 길 좀 여쭤봐도 돼요? 글쎄, 길 좀 여쭤봐도 되는데. 그냥 죄송하지만. 길 좀 여쭤봐도 돼요. 한남대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왜 실례지만, 죄송하지만을 왜 쓸까? 왜 쓰니? 예의적으로. 예의를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의를 표현하는. 뭔 예의? 왜 근데 상대방한테 내가 왜 예의를 표현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보다 아랫사람일지도 모르네.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인사 대신에 하는 말 같아요. 정명. 대화할 때 한국어도 그렇게 많고. 야 중국어로도 생각해봐. 니네도 그런 말 안 하냐? 그냥 다이렉트로 길 좀 물어요 그러냐? 중국 사람들은? 앞에다가 주변부 뭐 이렇게 상투적 표현 하잖아. 상대방의 공간, 개인 영역인데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 침범하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를 내가 방해하는 거잖아. 내가. 네. 응? 그지? 주의를. 주의 환기를 시키잖아. 내가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방해하잖아. 물어보기 위해서. 그치? 신뢰지만, 신뢰하지만. 또 뭐 있어? 뭐? 다른 사람이 요청을 도움을 요청할 때 미리 앞에 요즘 잘 지냈어요. 뭐 봐보세요. 그런 말을 그건 상투적 표현 아니야. 그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런 건 상투적 표현 아니에요. 상투적 표현 앞에 야, 중국어는 뭐 있니? 너희들 실례지만 이게 그러니까 실례지만 저기 길 좀 묻을게 할 때는 뭐라 그래? 그냥 다이렉트로 길 좀 묻겠어요 그러니? 부끄럽지만 부끄럽지만 야 우리는 실례지만 하는 거 야 이것도 재미있어 상투적 표현의 한 종 대조연구 부끄럽지만은 이건 뭐야 자기 중심이야 화자 중심이네 근데 우리는 실례지만은 뭐야 청자 배려야 그지? 아까 또 뭐했지 우리? 아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니네는 뭐라 그래? 똑같아? 어, 똑같구나 그거는 뭐야 이란 내 화자의 노고를 좀 알아다오 하는 거거든? 차린 건 없지만 웃긴 뭐가 없어요 하고 대답들을 하잖아 그렇게 하는 고기에는 뭐야? 맨날 뭐든지 다 체면을 갖다 붙여라 그 체면 또 뭐가 있어? 상투적 표현 그 이성범 씨 그 책이 엄청 얘가 많았었는데 책 안 가져왔냐 오늘? 응. 그 상투적 표현을 왜 하는지 그렇잖아? 그것도 재밌겠어. 가져. 사과 표현 한번 봐봐, 영진아. 어 뭐? 아 별로. 전 점수 아니라 98점만 받았어요. 이런 거는 어때요? 상투적 표현은 그게 없어도 괜찮아. 주변부로 생각하면 돼. 정형화돼 있죠? 정형화돼 여기 있잖아. 관용 표현이라고 나와 있잖아. 관용화된 상투적 문구. 이미 딱 그게 이렇게 딱 굳어져 있어. 있어?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니 사과한다 해서 사과한다? 네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아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이 존경하는도 굉장히 상투적이야 부딪히고 진짜 존경하는 방송할 때 항상 끝에 감사합니다 뭐? 방송할 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투적 표현. 네, 감사합니다. 또 상대방 나에게 감사한 일 해줄 때 내가 감사해 일단 해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사회적 감정. 이제 상투적 표현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좋아 앞에 와. 그걸 또 상투적, 아니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면 또 할 수 있지 뭐. 수로가 뒤쪽적인 중심. 중심 부위가 있을 수도 있지. 그걸 상투적이라고 하면 그냥 진의어가 되는 거지. 없으면 안 되잖아. 빼버리면 나 상투적, 상투적 관용화된 상투적 표현은